내일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또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 내일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 텐데 일단 반종민 소장님 내일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그 제가 보고 있는 그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네. 예, 이 SM 라이프 디자인은 인쇄 부분 및 콘텐츠 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보다는 지금 앞으로 그 12월 14일날 개봉하는 영화 아바타 2와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콘텐츠 부분의 홈비디오 사업 파트너로서 그 월트 디즈니 주요 영화사와 부가판권 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바타 2가 그 제작사가 디즈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들보다도 그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도 좀 이슈는 있습니다. 즉 사우디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엔터 사업 활성화에 대한 SM과 이전에 접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테마도 좀 나중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면은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계속 나와주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SM 라이프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12월 14일 이상도 늦게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2,700원 부근부터 2,900원 사이에 두터운 매물대가 현재 지지 구간으로 버텨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추세 흐름이 뭐 조정폭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내일도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만은 계속 차익 실현 나오면서 10% 이상, 5% 이상 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3,450원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손절가는 그 매물대 하단을 이탈을 했을 경우 2,700원 이탈을 아래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전량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콘텐츠나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관심주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애플페이 관련 수혜주로서 한국정보통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한 흐름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 어제 시장도 추가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30일 전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것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한 곳은 이디야라든지 이런 마트 같은 곳에서 서비스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한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추가로 주가에 반응될 여기에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30일 이후에 금융감독원의 약관 승인 이런 약관 승인 같은 경우에 30일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주의할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초가 이후로 시차가 이하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접근 가능한 가격대는 시초가에서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17,500원대 이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이 나왔던 12,400원대 이 라인이 어느 정도 이탈이 된다면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비중 조절을 하시고 접근해 보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부각을 해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동방입니다. 동방. 예, 이 동방이 사실상 그 종합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일 수 있겠는데 사실 쿠팡과 관련된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화물 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물류 대란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멘트에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보다도 뭐 시멘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 현재 그 요청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자동차나 또한 택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업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물류 대란과 관련된 이슈로 이 동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동방이 쿠팡 물류를 전담하는 운송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과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 쿠팡이 다른 거와 좀 다르게는 그 CJ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자체 배송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물류 대란에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쿠팡에 대한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세나 그런 부분들을 재차 올라가는 부분들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를 좀 진행을 해도 괜찮고 최근에 또 거래량도 나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300선인 3,3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3,3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2,650원 이하 시 전량 손절을 좀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방도 저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대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물류 대란과 관련해서 저희 관련 종목들은 계속 살펴보고 모니터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동방까지 함께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